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7시 거의 다 됐네요. 자, 우리 박사님. 거대한 저기 너다 너. 6개. 디아이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하면서 보자. 뭘 만들려고 그랬지? 단단한 철광석 3개, 1개 단단한 목재로. 분이 프라이팬. 콩돌이 밤돌이. 가 지금 부엉이의 터전인데 낚시나 좀 하고 새로운 걸 좀 잡아다 줘야 되겠다. 낚시를 해보죠. 왔다. 물고기가 도망치네요. 아니 물고기야. 여러분 이 게임은 현실 시간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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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노린다 노린다. 깊게 들어갔을 때 낚아주면 어? 붕어. 붕어 갖다 줘야 되겠고. 아, 인벤토리 너무 모자란다. 좀 팔아야 되겠다. 어? 뭐야 이거? 바꾸자. 뭐 받았는데? 뭐지? 아, 종이 상자네. 도대체 뭐에 쓰는 거지, 종이 상자? 마일리지를, 마일리지를 조금 가서 와. 생물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군요. 한 칸에. 빨리 뭘 팔고, 팔고 뭘 알아보자. 자. 팔 수 있는 거 다 팔죠. 이거 사과, 거거, 거거가 뭐야? 잡해, 나뭇가지도 팔아 그냥. 단단한 목재. 항상. 아, 붕어는 안 돼. 붕어는 갖다 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잡초도 팔아요. 그죠? 오, 많이 주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마일리지 5000점을 얻어야 지금 인벤토리를 확장할 수 있는데, 어떤 노가다를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해야 되겠다. 마일리지에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가 너골 마일리지인데 이거는 뭐야? 필요는 매입 집중 캠페인. 이거는 곤충 채집 5개. 이거는 DIY도 한 번 더 하면. 할 거 없을 땐 뭔가 흔들어 보는 게.
얘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있습니다. 많이 다치는가 봐요. 돈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쪽에 건너가 봐야지. 건너가서 우리 화석 같은 걸 캐봅시다. 자, 쭈쭈쭈쭈. 와, 이거 엄청나게 잡초가 그냥. 잡초의 천국이네요. 자, 물고기야, 일로 와라. 그치. 우쭈쭈쭈. 아, 미꾸라지다. 미꾸라지는 벌써 잡은 지 많이 오래됐고요. 오, 갯바위다, 갯바위. 오, 이거 뭐야? 연잎 성게? 우와, 저기 뭐 큰 게 있다. 그렇지. 뭐냐? 오, 도미다, 도미. 아싸. 연엽성기 3개. 붕어는 저 갖다 주고. 오, 방석고둥. 방석고둥 2개. 여기 갯바위 돼 있네. 여기는 못 올라가야지. 아, 평화롭다. 어, 여기 뭐 파, 뭐 있나 파보자. 파, 파. 어, 뭐야. 아, 바지락이다. 바지락이는 새로운 거니까 다른 거랑 바꿔야지. 뭘로 바꿀까? 바지락으로 낚시 떡밥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물고기 떡밥. 오, 바지락. 야, 그러나 일단 부엉이한테 저기 있다. 자, 바지락. 아싸. 어? 한 번에 두 개씩 안 되나? 놔줘, 그냥. 가자. 여기는 아직 못 가네요. 그죠? 위로 못 가. 아, 예쁜 장미가 피어 있는데. 네! 포기할래. 포기하고. 어, 여기 화석 있네요. 이건 지금 채야지. 맞아.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이쪽으로 건너가죠. 건너갑시다. 오자. 부엉이한테 가서 새로운 걸 주고. 어, 여기도 뭐가 있네. 금강인가? 제대로 안 파죠. 오케이. 뭐야 이거. 천벨. 아싸.
꺼내자. 부엉이한테 맡기고 역시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는 게임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집도 하루 만에 완성이 안 돼요.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화석 검증을 먼저 하고 어차피 뺏기게 됩니다. 메모 내 몸통이래요. 알았어, 알았어. 가져가요. 가져가세요. 이거 사실상 완곡한 형태의 착취죠, 그죠? 그래,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그죠? 자, 그 밖에 기증 알몸과 붕어. 붕어도 뭐 설명할 게 있나? 수염이 있냐 없냐 아니야? 아, 그렇지. 아. 예? 다섯 개인가? 오,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박물관이 임시 텐트죠, 그죠? 자, 또 어디 가볼까? 잠시만, 도미하고 이거 팔아버리자.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깨끗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방이 날아다니네요. 팔 거 팔고 살 수 있는 거 사고 한번 해볼까요? 가보자. 아이고. 다 팔아. 이거 다 팔아. 꾸라지. 어? 바지락 안 가져가네. 바지락 DIY로 뭐 만들어 놓을까? 예, 네, 됐어. 오, 4600. 와, 드디어 만점 넘었다. 그치, 만점 넘으니까 마일리지도 주네. 야. 윙. 좋은 게 있으면 한번. 오, 80마일. 오케이. 노블 쇼핑. 와, 예쁘다. 오. 데님 야구모자. 1번 공옷. 레인부츠. KK 왈츠? 이건 뭐지? 음악이네? 마스크는 있고 철봉, 비오토? 퀼로트? 너무 여성스러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어딨지? 필요 없고 슬리퍼 양말 안 돼? 야구 모자
이것도 예쁘다. 반다나. 집업. 헤어스타일? 베스트 8. 헤어스타일도 있구나. 주머니 정리 테크닉. 이거 사야 되는데. 근데 5,000점이 없죠. 오케이. 알았어. 오, 이거 오 5,000점이야? 설마 아니구나. 5,000점 달성하면 300점 준다는 건가? 오케이, 이건 뭐야? DIY 먼저 해보자. 아, 예쁘다. 잠깐만, 이것도 해변에서 이것도 틀어놓죠. 야, 저게 고등. 오, 소라게다. 이건 이걸로 잡아야 돼요? 아자, 잡았다. 잠자리차가 부서졌네. 잠자리차 만들어야 되겠다. 300점. DIY 만들죠? 자, 가서 뭘 만들? 이 아니라 뭘 이거지? 이거 엉성한 잠자리채 만들려면 뭘 만들어? 나뭇가지 5개. 오케이. 무한히 나오네요. 무한히 거의. 아, 예쁜 식물들. 내일이면 필려나? 쏘자. DIY 만들고. 좀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가 있나? 제작 가능한 게 있나? 파일 살펴 만들면 도대체 뭐가 좋죠? 이거 뭐 해주는 거야? 이거 여기다 넣을 수 있나? 프라이팬. 집에다 놔야 되나? 프라이팬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음악이 나오고 있나? KK 볼레로. 좋다. 음악 좋은데요? 할 일이 있어서 저는 지금 가봐야 됩니다. 마일리지 또 받고. 오늘 5천까지 좀 해놔야 되겠다. 봐봐, 곤충도 다, 더 잡고. 그다음에. 오케이. 오, 오늘 내로 되게 됐다.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곤충이나 잡아봅시다. 곤충 잡자. 아까 전에 여기 나방 있었는데. 조심 가서 슉 가자. 밤에만 있는 저 나방인가?
다른 동물 없나? 아자, 마일리지도 바꾸고. 좋네요. 와, 요거만 하면 이제 5000점 되겠다. 요거 해보자. 뭐야 이건? 추억 남기기, 셔터. 사진 찍기, 카메라, 오케이. 짠! 오케이, 됐다. 벌써 5000점 모았어. 아자. 아니구나. 아, 감질나네. 70점 모자랐네요. 이건 뭐야? 큰잎 베스? 바위, 바위 한번 두들겨보자. 바위 두들겨봅시다. 아무것도 없네. 됐다. 짠! 아이고. 와! 분이다! 뭐 안 주나? 아, 다섯 개. 저 큰잎 베스인 것 같아. 그죠? 큰잎 베스를 깎아보겠습니다. 짠. 일로 와라, 베스야. 됐다. 오케이, 정확하네. 아자, 아니네. 일로 퍼지? 자, 응? 아, 내가 아까 전에 파낸 돌인가? 오, 마일리지 다 쳤다. 오케이. 자, 삽시다. 인벤토리 넓어지는 거 삽시다. 두두두두두두. 인벤토리 넓어진 거 사고, 그다음에 가서 인벤토리 넓어진 거 여기서 사야지. 그래서 마일 교환 5000. 인쇄하는 중. 영수 증도 나오네. 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걸 채취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집도 꾸미고 합시다, 여러분. 아, 좋다. 여, 왔어. 자, 난 자유인이다. 물고기 낚고 싶으면 물고기 낚고. 자, 와라, 먹어라. 좀 잔망스러운데요? 뭐지? 무슨 물고기지? 붕어?
와, 이거 크다. 와, 이거 기수역에서 사네. 바다와 강에 만나는 부분에서 사네요. 농어나 장어 같은 게 그런 데서 사는데. 숭어 이런 거. 기수역에서 사는 물고기. 물어주세요. 오, 왔다, 왔다. 와, 새로운 물고기인가? 아, 아니다. 옐로우 퍼치. 비싼 물고기. 어, 이거 뭐야? 뭐 하는 놈이야? 뭐야? 조난자인가? 조난자인가 봐요. 뭐 하는 애야, 얘? 행사 수술하고 있네요. 어, 일어났다. 계속 맑으니까 일어났어. 진짜 보잘것없이 생기긴 했다. 아니, 갈매기가 바다에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 구조해줘? 혹시 얘도 이웃으로 오는 건가? 찾아줄게. 해변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알았어. 해줄게. 해변에 있다 이거지? 알았어. 잠깐만, 근데 낚시도 좀 하고 내가 할 것도 좀 하고. 미안하다 얘야. 조니 미안해. 와, 이거 뭔가 커 보여. 와, 나갔다. 뭘까요? 무슨 생선일까? 우와, 넙치다. 어? 가자미인가? 넙치다, 넙치. 크다. 와, 이거. 어? 와, 낚싯대. 내구성 진짜 안 좋네. 어쩔 수 없지, 뭐. 어? 마일리지 준다. 여기 마일리지 시스템이 너무 좋다.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 어, 이것도 마일리지. 와.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성취감 장난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분 되게 좋은데요, 이거 마일리지 시스템? 아, 기쁘다. 아, 기뻐. 여러분, 인생은 기쁜 거예요, 그죠? 아, 어, 저기 뭐가 있네. 뭐야? 어? 컴퓨터 장치다. 오케이. 하나. 또 해변마다 다니면서. 어, 여기도 있다. 아자, 둘. 와, 뭐가 끊임없이 일어나. 여러분, 와, 이거 좀 덮어놓을게요. 됐고. 우와, 이거 뭐야? 레시피인가? 그래서 봐, 레시피 왔나보다. 레시피 들어있다, 여러분. 아, 기분 너무 좋다. 와, 예쁘다. 젤리가 보내줬어요. 조개 스피커. 와, 대박. 가자, 레시피 배웠다. 저쪽에도 있으려나? 저쪽에도 있을 수도 있죠. 저쪽에도. 풍신 부품이. 아이고, 도망간다. 으차. 으차. 저거 우리 집 근처도 저 되게 많던데. 소라게라고 하나? 집게라고 하나? 와, 끊임없이 뭐 준다. 너무 좋다. 아, 내가 쿠폰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묻었던 거죠? 그치? 내가 묻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 그게 없나? 됐다. 셋. 통신장치 지금 3개. 3개 모았죠, 3개. 아이고. 나 이렇게 구멍 있는 거 싫어서, 아이고. 이렇게 덮어놓고, 그죠? 덮시 덮어놓자. 어, 이건 뭐야? 객강구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 위쪽에? 갯바위에? 아! 도망갔다! 야, 이거 낚싯대 어떻게 나오지? 내가 나오게 할 수 없나? 아! 낚싯대 아까 다 써버렸지? 빨리 컴퓨터 칩이나 찾아서 가서 낚싯대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야, 인벤토리 넓어져서, 가방 넓어져서 많은 걸 넣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와, 이 모래사장 막 빛나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저쪽으로도 가봐야 되겠다. 그죠? 저쪽 해변으로도 가봐야 되겠어. 어, 여기 됐다. 오케이. 하나 더. 여기, 어, 됐다. 가자. 자, 조니한테 이제 부품을 갖다 줍시다. 존이 어딨지 근데? 여기 있었나? 있나? 여기 밤늦게까지 하네?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고 우리 존이를 도와주는 거 어? 맞다 타란칠라다 존이를 도와주고 안돼. 아! 안돼. 기절했다. 어떻게 되는 거지? 끝나는 건가? 엔딩은 없겠죠? 집에서 다시 시작하는구나.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존이 어디 갔어? 어? 뭐에 쏘였는데도 마일리지 주네?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조심 좀 다가서 잡아야 되나? 갔냐 조니야 조니 어디 갔어? 아 이걸로 봐야 되겠다. 어 이걸 보면 나와 있겠지 않을까? 봐 조니 마크가 없는데? 예, 어 박사님 조비 어 있다 조니 됐다. 어? 뭐 나한테 보내줬나? 지금 보내줘. 나중에 보내지 말고.
날지 못하는 새. 이게 조개 스피커. 자, 여러분, 일단 청산할 거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오늘. 그리고 갑시다. 그리고 잡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산할 거 다 청산해 버리죠. 일단 팔 거 다 팔고 박물관에 해줄 거 다 해주고. 예. 지금 보니까 이런 거는 옐로 퍼치는 안 줬던 것 같고 소라게도 안 줬던 것 같고 이런 거는 나방은 한 마리만 팔고 옐로 퍼치는 한 마리만 남겨놓는다 그랬지. 그리고 소라 방석 고둥 그다음에 개도 한 마리 팔고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 그죠? 야, 팔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살 수 있는 가구 같은 거 마음에 드는 거 내일 오는 길을 또 사고요. 뭐가 있으면 좋을까? 레인부츠, KK 왈츠가 뭐지? 비싼데 하나 사자. 옷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데님 야구 모자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템이 이것도 예쁘다. 해변에 어울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가서 기증할 거 기증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 개 더 해서 내일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것까지 하고 하는 게 낫겠구나. 사용할게.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